호루를 많이 타는데 푸샵은 단점이 많지. 예? 푸샵 그 호루에서 타는 거 아니, 푸샵 말고 그냥 큰 바퀴를 안 타봐가지고. 구경 오는 사람이 없어요. 구경 오는 사람이 코레 난지 뭐 지랄인지 큰일 났네. 그것 때문에. 예, 그러게 거기 써 붙였는데 보니까. 여기 태가 화장실이지. 예. 아 저기 어디야? 저 둔내 갔다 오다가 여기 무슨 며칠 전에 한번 왔었어요. 왔는데 가는지 한번 들렸어. 그래. 화장실 어디서 오시는? 춘천. 춘천. 예. 아니 춘천엔 물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 소양댐 그거 하나인데 뭐 그냥 댐이지 뭐 홍철 모양으로 여기는 물이 많이 찼어요. 꽉 찼어. 많이 찼네 물이. 물이 꽉 찼어. 그러게. 어이 물이 많이 찼어.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의 다목적 댐입니다. 댐 가는 길에 한번 찍어봅니다. 동영상에 여기 시방 찍고 있는 곳은 이건 태수로입니다. 태수로 태수로예요. 태수로 앞에 좋아 모다가 물을 빼고 닿는데 역할을 하는 모다입니다. 모다. 횡성군의 단목적 댐이라고 해봤자 요건 미니 조그만 거. 그래도 1년에 여기 저 구경꾼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구경하려고 여기 지금 이것이 댐뚝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쿠레라 댐이래. 댐 관리소 사무실 내부는 폐쇄가 돼서 들어가 보질 못하고 그냥 겉에 모습만 찍어 봅니다. 관리실에 관리사 한 분만 계시네요. 이 댐의 용도는 발전을 하는 댐이 아니고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댐입니다. 이 댐이 이 소나무 좀 봐. 소나무에 이게 가다리 이게 도대체가 이게 몇 가다리야 이게. 되게 여기 손님이 구경하러 오는 손님이 많지 않다니까 많대 그래도. 많아요 손님이 그래. 저 관리사 저 양반 보고 물어봤더니 많대 손님이. 야, 이게 한 나무 아니야? 한 나무지?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그렇게. 저것도 저거. 이게 소나무, 이게 뿌럭지가 이게 가다리, 이게 몇 가다리야? 가다리에 가다리를 새끼 친 거 하면 한 30가다리 되네. 가다리에 가다리를 새끼 친 걸 보니 30가다리 돼, 30가다리. 아니 저기 관리소 저 양반 보고 물어봤지 이게 뭐 코레라 때문에 이렇게 손님이 없냐 그랬더니 아니 손님 많이 와요 많이 와 그러네. 근데 이게 뭐 폐업이라서. 그 여기는 폐업이라고 이렇게 저 했더니까 화장실을 얘기해 묻지도 않는 화장실은 화장실은 저 밑에 관리소 저 밑에 있다고. 아 알았습니다 그랬지. 요 소나무 이거 봐라 이거. 아 참.
소나무 참 이거 야 수십 가다리 이렇게 참 준공 기념 행성 다목적 댐 2000년 10월 25일 한국수자원 공사 회장 최중근 식수를 한 곳인데 나무가 참 이렇게 가다리 얼마에 몇 가다리 30가다리도 더 되네 코레라 때문에 임시 휴관 자 여기서 맺을까 합니다